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리입니다. 이번 시간 해리포터와 마법사 아이돌 챕터 7 페이지는 117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페서 맥고나거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자기들이 소팅 세러머니를 하러 가는 경우죠. 자, Hermione whisper, it's bewitched to look like the sky outside. I read about it in Hogwarts, a history. 자, 헤르미온누가 속삭였어요. 지나가면서 it's bewitched, 이제 마법에 걸렸다고 말이죠. 그래서 look like the sky, 밖에 있는 그래서 하늘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자, I read about it, 거기에 관해서 읽었어. 여기는 이렇게 글씨가, 글씨체가 이런 경우는 책 제목이에요. 자, 호그와트의 역사에서 자기가 읽었다 그 말이죠. 자, 내려와서 It was hard to believe there was a ceiling there at all and that the great hall didn't simply open onto the heavens. 자, it was hard to believe, 믿기가 어려웠다 그 말이죠. There was a ceiling there at all. 거기에 천장이 있다라는 게 한마디로 있다라는 걸 여기서 at all 정말로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죠. 천장이 거기 있다라는 걸 믿기 어려웠어요. 왜? 위를 봤더니 전부 다 하늘 높이 올라가 있어서 막 하늘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and that 그리고 또 뭘 믿기 어려웠냐? The great hall, 여기 지금 강당이죠. 지금 학생들이 모여 있고 그 지금 테이블이 다 있고 그곳이 didn't simply open, 열려있지 않았다는 걸 믿기 어렵다. To heavens. 여기서 heaven은 이제 뭐 천국이기도 하지만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천상으로. 이렇게 천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단순히 그 거기까지 열려있지 않았다고 하는 게 믿기가 어려웠다는 말이에요. 왜? 워낙 보기에는 마법에 걸려서 이 자체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더 내려와서 Harry quickly looked down again as Professor McGonagall silently placed a four-legged stool in front of the first years. 자, Harry는 빠르게 이제 다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자, 왜? 이제 천장을 쳐다보다가 언제? 여기 교수님이 silently, 조용하게 place, 동사로 놓다란 말이죠. 다리가 네 개 달린 stool. 자, stool 하게 되면 저번에도 몇 번 나왔지만은 그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보고 우리가 stool이라 그러죠? stool을 놨어요. 그들 1학년들 앞에다가 on top of the stool she put a pointed wizard hat. 자, 그리고 top 위에다가 자, 의자 위에다가는 그녀가 놨어요. pointed 하면 이게 뾰족한이란 뜻이에요. 뾰족한 마법사의 모자를 놨어요. This hat was a patch and frayed and extremely dirty. 자, 이 모자는 패치하면은 여러분들 패치하면 조각이죠. 그 여러분들 그 옷이 한마디로 떨어졌을 때 막 이렇게 꿰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덕더덕 약간 누더기 같이 그렇게 더덕더덕 돼 있는 거. 그리고 fray 하면은 낙다. 그러니까 오래됐다 그 말이에요. 낡았다. 자, 그런 말이죠. 그리고 extremely 아주 아주 더러웠어요. Aunt Petunia wouldn't have let it in the house. Aunt Petunia는 절대로 wouldn't have let it. Wouldn't have PP 하면은 뭐뭐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제 뭐 그런 추측이죠. Let it 그걸 갖다 안으로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너무 더러워서 어떻게 그런 걸 가져왔니?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자, 그리고 좀 더 내려와서 Maybe they had to try and get a rabbit out of it. Harry thought wildly. That seemed the sort of thing, noticing that everyone in the hall was now staring at the hat, he stared at it too. 자, maybe 아마 이건 이제 해리가 생각을 한 거예요. Had to try 한번 거기서 저 모자에서 한번 토끼나 빼봐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모자를 올려놓으니까 뭐 마법이라도 하려고 하나? 저기 모자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통 마법사들이 토끼를 빼잖아요. 그러니까 토끼라도 뭐 뺄 건가? 뭐 그래야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리가 생각해서 wildly는 여기서는요 약간 그 생각이 이렇게 거칠게 여기서는 wildly 하면은 이제 좀 나름 상상의 나래를 편다 그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받아주는 거죠. 이 말을 그리고 그것이 seemed the sort of thing 아마 그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the sort of thing 하게 되면은 아마 그런 거겠지. 여기서는 sort 종류란 뜻으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런 것들 아마 여기 이 모자는 아마 토끼를 빼거나 그런 마법사 그런 걸로 쓰려고 하는 거겠지라고 이렇게 해리가 좀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noticing 이제 보면서 자 이제 알아차렸죠. 모든 사람들이 그 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도 그걸 쳐다봤다 그 말이에요. For a few seconds, there was complete silence. 자 그리고 잠시 동안이나
There was a complete 완전한 고요가 있어 침묵이 있었어요. Then the hat twitched. 그리고 나서 모자가 트위치 꿈틀거렸어요. A rib near the brim opened wide like a mouth, and the hat began to sing. 자, 그리고 rib 하면 찢어진 거죠. Rib 하면 찢다라는 뜻도 있고 동사로 rib 한마디로 찢어진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를 붙였기 때문에 명사로서 찢어진 곳 near 근처 brim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모자의 테두리를 말하죠. 거기 모자의 테두리 주위에 있는 근처에서 그곳에서 열렸다. 마치 입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자가 입처럼 이제 열린 거예요. And the, 그 모자 그리고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노래냐? Oh, you may not think I'm pretty, but don't judge on what you see. 자, oh, you may not think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라 너희들은. 하지만 don't judge 판단하지 마라. 뭐를 가지고? 네가 보는 걸 가지고. I'll eat myself if you can find a smarter head than me. 자, 이런 식으로 노래를 이건 자, 노래예요. 자,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먹어버릴 거다. 네가 만약에 찾을 수 있다면 a smarter 더 영리한 모자를 나보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똑똑한 모자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나 자신을 먹어버리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절대 일어나지 않아. 나보다 더 영리한 애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자, 좀 더 내려와서 자, you can keep your bowlers black. Your top hat's sleek and tall. 자, 너는 너의 bowler 하면은 여러분들 중절모입니다. 그 약간 영국 신사들이 쓰는 그런 모자들. 중절모를 갖다 검고 그리고 너의 top hat 그 이제 머리 위에 모자를 slick 하면은 매끄럽고 아주 키가 크게 이렇게 보면은 영국 신사들 키 큰 모자도 쓰죠. 긴 모자. 그렇게 멋지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요. 너의 모자를 갖다가 멋지게 만들 수 있지만은 For I'm the Hogwarts Sorting Hat and I can cap them all. 하지만 나는 Hogwarts Sorting Hat이에요. Sorting Hat이기 때문에 나는 cap them all. 그 모든 걸 갖다가 자 우리가 cap은 뚜껑이란 뜻이죠. 우리가 캡이라 그러죠. 그리고 모자, 야구 모자 같은 거. 자, 캡은 원래 그래서 위에 덮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캡 다 뭐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좋은 모자 가지고 있어봤자 나는 호그와츠 소팅 해시기 때문에 너희들보다는 훨씬 멋져.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좀 자랑을 하는 그런 모자입니다. There's nothing hidden in your head. The sorting hat can't see. 자, 그래서 nothing, hidden, 숨겨진 게 아무것도 없다, 너희 머릿속에. The sorting hat can't see,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난 네 머릿속을 다 빤히 들여다볼 수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So try me on, and I will tell you where you ought to be. 자, try me on, 나 한번 써봐라. 그죠? Try on, 그리고 나는 너한테 말을 해주겠다. Where, 네가 ought to be, 있어야 되는지. Ought는 뭐 해야 한다 그 말이죠. 네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여기서는 be는 어디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가 어떤 기숙사를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노래가 좀 길어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자 아마 다음 장에도 다음 페이지에서도 좀 길게 나와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짧지만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